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해바라기님 물방 놀러온 김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물방에 관한 궁금증 몇 가지 인터뷰 좀 여쭤보고 요걸로 이제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점들 그런 것들 좀 몇 가지 뽑아봤는데 그 전에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닉네임이 해바라기이신 이유가 좀 궁금해가지고. 아, 닉네임. 예.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네. 저희 집. 네. 가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 가화가 있어요? 네, 그런. 네. 뭐 가운 이런 거 정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네. 의미예요. 해바라기처럼. 네. 좀 해바라기 말. 네. 꽃말. 네. 그런 것처럼. 네. 한 곳을 바라보고. 오. 좋아하잖아요, 해바라기. 그쵸. 저희 집에 해바라기 막 좋아하나 사진 이런 것도. 네. 네. 있어서. 네. 하다 보니까 그냥. 아, 한 곳을 바라보고. 지금은 물고기만 거의 물바라기시네요, 지금은. 거의. 아, 가족을. 네. 바라봐야죠. 아, 가족. 그쵸. 그쵸. 아, 근데 지금 물방 보면 가족을 많이 못 보실 것 같아요. 어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긴 하죠. 그쵸. 아. 그래서 해바라기님. 그러면 그게 해바라기님 이장님에서 혹시 헤이리TV예요? 그렇죠. 해바라기와 이장의. 예. 리얼 스토리. 아, 그래서 헤이리TV. 헤이리TV. 아, 아니 제가 검색해보다 느낀 게 부동산 하시는 유튜버분이 헤이리TV가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게. 예. 그분은. 예. 해자가 어이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는 아인데. 네. 저희 게 안 나와요. 맞아요. 검색하면. 맞아요, 안 나와요. 헤이리TV에서 다 한 걸로 치면 나오긴 하거든요. 아, TV를 영어로 치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뭐 구글에 물어볼. 네. 수도 없고. 그죠. 저는 그래서 뭐 투잡하시는 줄 알았어요. 부동산도 하시면서. 아. 요것도 하시나 했는데 부동산 것만 있더라고요. 네, 네. 거기 아마 파주에. 예. 있는. 예. 부동산인 것 같아요. 아, 여러분 그 헤이리TV 영어로 치면 안 나오니까 지금 들으셨듯이 검색하실 때 주의하셔가지고 그렇게 검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물방 관련된 거 질문을 좀 해볼 건데. 아,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물방과 수족 간의 차이점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저희 카톡방에도 그렇고 뭐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처음에 물방이라고 했는데 물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차이점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수족 간은 보통 생업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생업. 그쵸. 생업으로 하고. 네. 1층에 이제 간판 붙여놓고. 그렇죠, 그렇죠. 수입이 발생돼야 되니까 뭐. 네. 물고기도 팔고 용품도 팔고. 네. 뭐 이것저것. 네. 다 파시는데. 네. 물방 하시는 분들은 보통 취미로 하시다가. 예. 그 취미 공간이 협소해서. 네. 이렇게 지하나. 네. 아니면 이렇게 집에서 큰 방 하나 이렇게. 네. 자기 방에. 네. 수경장 놓고 꾸며서. 네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직업이냐 취미냐. 아, 그 정도. 약간 그런 개념. 인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아, 그 차이겠네요. 그러면 약간 가격적으로는 좀 물방이 더 유리하겠네요. 좀 쌀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그렇죠. 보통 지하에. 네. 많이 하시거든요. 아, 지하가 아무래도. 예. 월세가 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득이지. 1층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100만원 넘는 데도 많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지하는. 예. 평수도 크고. 예. 좀 싸니까. 지하를 많이 선호하시고요. 아. 지하 같은 경우. 네. 온도 관리가 쉬워요. 왜요? 겨울에는. 네. 안 춥고. 아, 그래요? 여름에는 안 덥고. 물방과 수족 간의 차이점 잘 들어봤고 궁금한 게 이제 물고기 대충 몇 종 정도 키우시고 뭐 이런 어항은 몇 개 정도 있으신가? 그냥 물방의 규모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 하는 거는 취미로 하고. 네. 있긴 한데. 네네. 구피 같은 경우는 한 7종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종이요? 네네. 8종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좋아하는 구피종은 딱 두 종류밖에 없고. 두 종류요? 네. 그리고 어떤. 네네. 또 델타랑. 예. 로즈. 아, 그렇게 두 개 좋아하시고. 좀 잘 인기 많은 애들이 저한테도. 저희가 제가 봐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두 가지. 코리는. 예. 한 30. 와. 5종? 그 정도. 35종이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마리가 아니라 35종이요? 네. 와. 마리수로 따지면. 예. 셀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네. 아까 치어만 봐도 하나에 뭐 400마리씩 들어 있으니까. 네, 맞아요. 35종 그럼 대체로 다 기억하세요? 거의. 아까 이름. 보셨다시피. 네. 제가. 네. 이름을 다 기억해요. 아, 제가. 네. 이게 보니까. 네. 제가 외우는. 네. 제가 좋아하는 것만 외우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정이 가야 그것도 또 자꾸 보게 되고 하니까. 예. 수조 어항은 네. 100개, 100 한 두세 개? 와, 그 정도. 두세 개. 개수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축양장마다 지금 4개 이상씩 6개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 정도 충분히 돼 보이네요. 100개 이상.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 비용적인 질문인데 요거는 뭐 답변 가능하신 선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뭐 초기 비용이라든가 뭐 어항이나 축양장도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뭐 불호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월세나 물세나 전반적인 그런 운영 비용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수족관처럼 1층에 있진 않아서 많이 들진 않겠지만 그 좀 뭐 간단하게만 좀 추상적으로라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비용적으로 주변에 이제 물방 하시는 분들 신규로 아무것도 네. 없는 분들이 물방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최자 기준으로 해서 네네. 한동당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아, 한동에 100만 원이요? 네네.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네, 완전 새 거로 지금 네. 네, 새 거로 했을 경우 네. 어항이랑 예. 원목 축양장이랑 네. 뭐 브로아 브로아랑 네. 뭐 기포기 예. 볼탑 네. 뭐 스펀지 여과기 뭐 이런 거 아 뭐 한동에 물고기는 빼고요. 아 그래서 세자 기준으로 해서 네 위아래를 올리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열 동이면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네. 네 지하에다 하시는 네. 분들 보면 지하들이 보통 20평에서 25평 네. 정도 네. 되거든요. 네 거기에 축양장 한 20동 놓으면 네. 한 2천만 원 와. 들어가죠. 아니 편의점 못지않은 창업 비용이네요. 2천만 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네요. 이게 비용적으로 취미로 하기가 좀 예. 커지죠. 그렇게 되면 와. 한 분은 네. 조그만 지하에다가 예. 6동 정도 했거든요. 네. 그분이 한 8,900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1천만 원 안쪽에서 취미로 네.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작은 네. 사무실 작은 지하 얻어 갖고 하시는데 네. 6동인가 아마 넣으셨는데 900인가 그 정도? 800인가? 800에서 1000 그 사이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물세나 뭐 이런 전기세도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가정집이랑 비교해서 좀 많이 나오나요? 물세가 네. 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세탁기를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네. 세탁기 돌리잖아요. 네. 그거보다 덜 나와요. 진짜요? 얘네는 물을 네. 물이 고정돼 있잖아요. 환수할 네. 때만 쓰거든요. 네. 세탁기가 물을 더 많이 먹어요. 아. 그래서 물세 만약에 계량기 달아서 쓰면 네. 한 3만 원 정도.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네. 가정집보다 덜 나와요. 오. 그 전기도 그럼 비슷한가요? 전기는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아 15에서 20 네, 그 정도는 봐야 돼요. 아 여름철에는 또 에어컨도 혹시 틀고 그래야 되는 그쵸 여름에 좀 많이 나오죠. 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지하라 장점이 온도 관리가 예. 쉽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에어컨 비용이 많이 줄죠 1층보다 1층보다는 네. 월세는 근데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그쵸 다 틀려요. 다 틀린데 평균적으로 보통 500에 40, 500에 40 정도, 정도? 월세 자체는 그게 평균일 거예요. 생각보다는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 뭐 한 20평 기준 네 그 정도. 근데 요것도 다음 질문이 거기서 좀 이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요런 유지 비용들 네네. 막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되잖아요.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그 정도 어떻게 좀 감당이 되시나요? 그럼 수입적으로 저도 뭐 이렇게 돈을 막 네. 흑자가 나고 네. 그러진 않아요. 아 근데 어쨌든 이제 취미로 네. 한 거니까 네 제 용돈 쪽에서 네. 쓰고 아. 그리고 또 관리하다 보면 네. 술도 덜 먹게 되더라고요. 아 맞죠, 그렇죠. 술값만 아껴도 뭐 충분히 아. 가능은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유튜브 보고. 네네 유튜브가 네. 또 많이 네. 감사하게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해서 수입적으로도 좀 연락 네. 와서 구경 오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까 또 어항 그거 보고 관심 있으신 또 구독자분들 계시면 부평이니까 또 헤이리 TV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또 분양도 한번 받아보시고 커피 한잔 하고 가셔도 좋다고 또 방금 네네, 말씀하셨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운영 노하우나 뭐 이런 팁 같은 건데 요거는 사실 집에서 뭐 한두 개 할 때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왜냐면 그 저도 좀 이제 물어보면은 집에서 할 때는 그렇게 잘 됐는데 여러 개 늘리고 나서부터 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일 때랑 또 취미일 때랑 좀 다르니까 노하우나 뭐 팁 어려운 점 뭐 이런 것 좀 혹시 있으세요?
저도 집에서 네. 축양장 두 동, 세 동 네. 놓고 했다가 네. 네. 일이 이렇게 커지긴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는 네. 좀 자신도 있었어요. 그쵸, 잘 되고. 네. 근데 막상 나와서 네. 한 다섯 배 이상 많아지니까. 그렇죠. 일단은 감당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정리도 안 되고. 네, 정리하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찰란 잘하던 애들도 옮겨놓으니까. 그렇죠. 또 맞아요. 찰란 안 할 경우도 있고. 막상 또 옮기면 네. 문제점들이 계속 생겨요. 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네. 많이 판단을 잘 해보셔야 돼요. 힘든 점은 네. 네, 힘든 점. 환수를 좀 편하게 한다고 네.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긴 하는데 네, 네. 환수도 양이 많으니까 되게 힘들고 네. 수조가 어느 정도 되면 리셋을 네. 하고 또 네.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개가 넘다 보니까 아. 리셋 다 끝내놓으면 처음부터 네. 또 해야 돼요, 리셋. 아, 그러네요. 한 바퀴 돌면. 그래서 이미. 쉴 틈이 없어요, 거의. 아. 해도 해도 일이 끝이 없어요. 허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이것도. 허리도 아프고, 예. 막, 몸도 막 쑤시고. 이게 보통 노가다가 네. 아니에요. 아, 뭐 집에서 반대하고 그러시진 않아요. 싫어하죠. 그럴 것 같아요. 싫어하는데, 네. 알아서 하겠지 네. 하고, 그냥 믿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또 지금보다 훨씬 잘 되실 일만 남았으니까 이제. 그렇죠. 힘들긴 한데 예. 저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 뭐 물방도 하고 유튜브도 네. 찍고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네. 하는 거니까 뭐 이해해주더라고요. 아. 천사 같은 와이프라. 저는 지금 집에서 두 동 갖고 해도 물 좀만 흘려도 엄청 욕 먹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 큰일이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좀 조언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좀 예를 들어 예비 아 나중에라도 나 물방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 계시면 하시는 거는 제가 말릴 순 없잖아요. 그렇죠.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네. 좋은데 네. 자본이랑 사전 답사랑 네. 여러 가지로 조사도 많이 하고 준비도 네. 많이 하셔서 하시는 게 아... 나중에 후회를 안 해요. 아 그냥 무턱대고 네. 나 하고 싶어. 내가 한 1,000,000원 있어.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해 버리면 네. 거의 1년 안에 아... 돈 다 날리고 다 접고 네. 이거 물건 또 다시 팔려면 네. 헐값에 그렇죠. 50%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헐값에 다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 결과적으로 네. 물고기도 안 키우게 되고 네. 돈도 날리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아... 그렇거든요. 쉽지가 않네요. 진짜. 제일 좋은 건 네. 욕심 없이 집에서 한두 동 네. 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저 사실 좋아하는 마음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쵸. 사실 이게 나오면 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스트레스를 또 받게 돼요. 그러네요. 금전적으로 집에서는 솔직히 전기세 조금 네. 더 내고 네네. 이렇게 사료 사고 그 정도인데 네. 나오면 월세 내야 되지. 그쵸. 막 돈 들어가는 게 또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네. 많이 하셔야 돼요. 아, 그러네. 진짜 현실이네요. 여기 밖으로 네, 나와버리면. 맞아요. 딱 그 말이에요. 현실. 아. 나오면 현실입니다, 진짜. 취미일 때랑은 또 다른. 아,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저 개인적으로는 다 여쭤봤고, 이렇게 물방 운영하시는데 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같이 기회 되면 또 방송도 하고, 또 뭐 마지막으로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 오늘 네. 오셔서 예. 저희 또 미천한 예. 물방에 오셔서 또 촬영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아닙니다. 뭐 유튜브 네. 네. 슬기로운 네. 물생활이죠? 예. 잘 되셔가지고 예. 광고도 붙고 아. 좋은 결과 예.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네. 광고 붙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많이 좋아해 주셔서. 아, 진짜. 아, 두 분이 근데 하시는 거 보면은 중간중간에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장님도 그렇고.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뵀으면 좋겠고, 또 이제 더 높은 곳에서 한번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잘 예. 돼서. 예, 민민하고. 좋게 만나면 예. 좋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